최창훈님이 일본 아마 제품 저희가 리뷰한 것 중에 제품을 보시고 무슨 잔디용인가요? 에이지 같은 제품을 찾고 있다. 에이지 같은 제품이에요. 에이지가 아니라. 이제 질문도 약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보면 약간 이제 스터드 아웃솔 플레이 타입 이런 것들에 대해 약간 이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늘 말씀드리는 일본 브랜드는 뭐 FG, AG, SG 이런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HG를 쓰는데, 일본에서는 그거를 쓰는 이유는 나이키에서 일본 시장으로 신발을 진출시킬 때는 일본 자국 내 브랜드가 아니라 일본 내 출시되는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화, 그라운드 타입에 대한 차별화 차원에서 HG, 아디다스에서도 그렇고 나이키도 뭐 뉴발도 그런 HG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 일본 토종 브랜드들은 아식스나 미즈노는 그런 단어를 쓰진 않죠. 여기에 보이는 이 축구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교환식 스터드 교환을 하고 있는 스크루인 방식의 아웃솔을 채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말한 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스터드 교환 방식의 아웃솔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 이 스터드를 교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터드를 교체할 수 없이 고정화되어 있는 플레이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한자어로 따지면 고정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는 신발, 그래서 아웃솔 플레이트가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도록 스크루인에 의해서 스터드를 끼웠다가 뺐다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을 스터드 교체가 가능한 취치식이라고 불러요. 일본에서 한자어로. 그럼 일본 브랜드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축구화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흔히는 이제 우리가 보는 보통의 이런 FG 모델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FG 타입이라고 흔히 부르기 쉬운데, 일본에서는 이 제품을 낼 때 FG라고 하지 않고 몰드 타입, 고정식, 자기들 말로는 고정식이고 몰드 타입. 몰드 타입이라는 게 이 형태를 하나의 그 몰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틀에 넣어서 우레탄을 성형시킨 다음에 여기에 갖다 붙인 형태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몰드 타입인 경우에 이 축구화들은 말 그대로 고정식 몰드 타입인 것 뿐이지 특정한 그라운드 환경을 100% 반영해서 스터드 설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웃솔 플레이트와 스터드 설계가 분리되는 건데, 대개 이제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일본에서 나올 때는 뭐 네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모렐리아 2도 마찬가지지만 인조잔디, 천연잔디, 맨땅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FG, AG, SG 뭐 이런 개념과 비교하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축구화의 제작 방식이나 아니면 축구화의 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제작 방식에 따른 분류.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SG, 나이키가 만든, 아디다스가 만든 FG, SG, 뭐 HG 이런 것들이 그라운드 타입에 따라서 제품을 잘 분류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선택의 편의성은 뭐 그런 빅브랜드가 정해진 대로 FG는 FG대로, 그 다음에 뭐 하드그라운드는 하드그라운드로, 아티피셜 글라스는 뭐 아티피셜 글라스대로 그냥 찾아가면 편하긴 하죠. 그러나 일본 브랜드들은 그런 점들보다 신발의 제작 방식, 아웃솔 플레이트의 제작 방식에 따라서 신발을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인조에서 쓸 수 있고, 물론 이제 늘 말씀드린 인조라는 게 그냥 카페장으로 된 건 말고 최소 3세대, 4세대 정도 되는 인조 무장에서 써도 되고 또 맨땅에 써도 되고, 근데 맨땅에 써도 되는데 이제 스터드가 좀 빨리 다를 뿐이죠. 천연한 데서는 뭐 당연히 사용하기 좋고. 그렇다. 그런 점들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축구 선택에서는. 예.